저는 별로 안 키우고 싶은 것 같아요. 저는 되게 막길 다니면서 귀여운 강아지들 보면 좀 키우고 싶어요. 그러니까 집에서는 동생이 털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못 키우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어서 못 키우고 있어요. 강아지 키우면은 막상 키우면 잘 키울 것 같긴 하거든요. 근데 좀 많이 힘들 것 같아요. 그래서 안 키우는 것도 있고. 저도 귀엽긴 한데 키우기에는 조금 챙겨주기도 힘들 것 같고 약간 그런 생각인 거예요. 아, 저는 원래 약간 강아지가 좀 무서워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강아지에 대한 공포를 조금 없앨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강아지를 귀여워하긴 하는데 평소에 되게 막 잘 몰라가지고 이번 기회에 잘 알고 좀 더 친해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뭉치야 앉아. 앉아. 아, 왜 기다렸어? 잡아. 손. 손. 아이고, 안 됐어. 내려가고 싶어. 엎드려. 엎드려. 오, 오, 오. 빵. 이거 먹을까? 뭉치야. 어구. 이제 다 먹어. 맛있는 간식, 특별한 간식, 행복한 간식을 주세요. 즐거운 간식, 풍성한 간식, 꿈보는 간식을 주세요. 배불리 먹고 맛있게 먹. 깊숙이 넣으면 못 먹으려나? 뭉치야! 흥미가 씻어? 식었어? 뭉치야! 간 씻었어. 간 씻었네? 뭉치! 어, 뭉치! 같이 이리와. 민지야. 먹고 싶지? 민지야. 민지야. 내가 빼버렸어. 괜찮아.
이게 쥐라고 생각해. 아, 쥐다, 쥐다. 내가 쥐를 잡았어. 역시나 어렸습니다. 아 진짜 지쳤어요. 아 생각보다 저는 산책하면은 이렇게 강아지가 야 이렇게 가는 줄 알았는데, 그러니까 맨날 닌텐도스에서 강아지 산책할 때 이렇게 산책 길 따르면은 그냥 쭉 갈 수 있잖아요. 약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. 뭉치는 너무 커가지고 안 움직일 땐 진짜 안 움직이고 움직일 때는 저를 약간 끌고 다녀가지고 힘이 다 빠지고 아 이게 목욕 시키는 것도 너무 커서 힘들고 약간 진짜 생각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. 강아지를 키울 때 큰 책임을 안고 키워야 할 것 같아요. 제대로 예쁘게 잘 키우려면. 저도 막 처음에 볼 땐 진짜 귀엽겠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그런 마음만 가지고 막 키우겠다 하면은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진짜 책임이 크게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.